네, 반가워요, 고은소님. 네, 7월 학평 해설강의 되겠습니다. 이 7월 학평이 사실은 이번 현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난도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경향을 반영했다고 보기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몇 문항만 발췌해서 해설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점 위주로 좀할 것이고, 여러분들 준비물은 네, 시험지 꼭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지가 없는 친구들은 교육청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EBS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선생님이랑 해설할 거는 개념은 2, 3, 6, 7, 11, 13번, 도표는 10, 15, 17, 20 전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부터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양적 연구 관련된 이제 3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래서 연구자 갑과 을 이렇게 두개 나왔는데, 중요 정보만 조금 정리하면서 해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연구자 갑의 청소년은 모집단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 지향 태도, 과시 소비, 이것이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 대중매체, 니은 또래 집단이 독립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 갑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했기 때문에 갑의 연구는 양적 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땡땡시 고등학생 500명이 표본 집단이 되겠는데,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역시 대표성이 없죠. 왜냐면 특정 지역에서 고등학생만 뽑았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리을 보시면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 그리고 미음, 또래 집단이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행동에 미치는 정도. 그래서 리을과 미음은 뭐 조작적 정의 이런 게 아니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하는 설문조사 동그라미, 지문집법을 시행을 했죠. 자, 이후 갑은 자료를 분석해서 소비지향 태도의 경우 대중매체 영향력이, 그리고 과시소비 행동의 경우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해서, 사실 이제 갑의 가설이 수용됐는지 기각됐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왜냐면 가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선지 몇 개를 조금 해결해 보면은, 1번에서 갑의 연구에서 디귿이 수용되었을 것이다.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설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수용됐는지 기각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갑의 연구에서 리을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 미음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 안 되죠. 조작적 정의는 변수를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하는 것인데, 지금 제시문 속에서 리을하고 미음은 무엇이냐면 그냥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관계입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겠다라는 거지, 특정 변수의 어떤 조작적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부터 의뢰 연구기 때문에 의뢰 연구를 조금 읽어볼게. 자, 한편 연구자 을은 갑의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서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밑줄 쳐볼까요?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의뢰 연구에서 독립 변수예요. 왜 선생님이 처음부터 강조를 하냐면, 을이 실험법을 썼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을은 기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던 고등학생 100명, 이게 표본이 되겠죠? 선정해서 각각 50명씩 A, B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A 집단에는 이전과 달리 비읍이 바로 실험 처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시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험법이 이제 이번 육모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구모나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비읍 부분이 독립변수의 내용을 연구 대상자들에게 조작시킨 실험 처치이다. 실험 처치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겠고, B 집단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B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A 집단에서 B 집단에 비해 소비 지향 태도 지수, 과시 소비 행동 지수 이런 것들을 종속 변수로 설정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수 있고요. 그게 더큰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 의뢰 연구에서 비읍은 시옷과 달리 소비 지향 태도와 과시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을 잘 읽어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모두 더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달리가 틀린 겁니다. 일단 둘다 영향을 줬지만
비읍 쪽이 훨씬 더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달리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이 정답이죠. 의뢰연구에서 A집단은 실험 처치를 했기 때문에 실험집단, 그리고 B가 통제집단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자, 5번 보시면 가브리 사용화 자수방은 모두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오늘 이제 연구실에 조교들이 나와있는데. 얘들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수방 두 개가 뭐야? 면접법이랑 지문지법입니다. 맞아요. 면접법이 지문지법이죠. 자, 그래서 갑은 지문지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맞지만 을은 실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세 강좌 중에 이제 굿바이오 개념이라는 신규 강좌에서 질문이 많은 게 있어요. 이제 실험법은 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 연구자하고 대상자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들의 행동실험 관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연구자가 투명 유리창 밖에서 어린이들의 행동만 보고도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3번은 정리를 안 했네. 달리가 틀렸다. 네, 달리를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문제 해설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